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지. 결국 다시 돌아온 꾸덕한 가래떡 떡볶이 시작. 먼저 고운 고춧가루와 물엿은 반컵씩 국물을 꾸덕하게 만들어줄 밀가루 두 숟가락, 간장, 설탕, 다시다는 한 숟가락씩, 우추, 미원은 반에 반 숟가락씩 넣고 잘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줘. 양념은 하루 숙성시켜 먹으면 더 맛있지만 바로 만들어도 충분히 맛있단다. 역시 성격 급한 한국인답네. 이제 물 두 컵에 양념과 가래떡을 넣고 약불로 졸여준 다음 가래떡이 익으면 어묵, 대파, 계란까지 넣어주면 가래떡 떡볶이 끝! 이제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날치알 꼬막김밥 레시피 알려줄게. 식용유를 두른 팬에 길게 자른 당근, 스팸, 어묵을 볶아줄 거야. 떡볶이에 김밥까지? 탄수화물 파티구만. 이러니까 형수님이. 조용히 해라. 이미 결혼 전부터 4등분으로 자른 김 위에 밥, 날치알, 당근, 어묵, 스팸, 단무지 순서로 올리고 잘 말아줘.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깨 뿌려주면 날치알 꼬막김밥 끝! 유행이 돌아올 만하네. 뚝딱!